안녕하십니까. 부산 백병원 비뇨기과 민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스 칼럼니스트 윤수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옆방에서는 티안 났던 것 같은데 맞아. 변화 지금 조금 여기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저건 뭡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백병원 비뇨기과 민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스 칼럼니스트 윤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코볼 배다 건강 상담 영상 중 여자인데 비뇨기과 가도 될까요?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비뇨기과는 남자들이 주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많이 틀렸더군요. 생각해보니 가끔 비뇨기과를 가면 진료실에 앉아 계신 여성분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들은 여기 왜 왔지? 남편하고 같이 오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 역시 비뇨기과를 찾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아내한테 비뇨기과를 가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론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아픈 증세가 없다는 게 다행이긴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갱년기 여성이면 비뇨기과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증세가 있으면 가야 하는 걸까요? 방광염, 세균류 이런 경우는 산부인과보다 비뇨기과로 케이스 정리가 되는지요. 기사를 찾아보니 요실금, 방광, 탈출증, 노도염 등이 심할 때는 산부인과보다는 비뇨기과가 낫다고 하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 부부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뭐 70년대, 80년도 뭐 그런 때쯤이죠. 비뇨기과라는 데가 성병을 주로 보는 데였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은 비뇨의학과로 개명이 됐는데, 네. 비뇨의학과라는 데는 소변을 만드는 곳, 그 소변을 만드는 콩팥, 양쪽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소변을 모으는 방광,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요관, 그리고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하는 요도, 이런 정도의 장기를 담당하는 게 사실 비뇨의학과거든요. 네. 예를 들어 눈 주위에 뭐 뼈드래지가 났다고 해서 요즘 대학병원 많이 찾아가시죠. 대학병원에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안과를 가나요? 성형외과를 가나요? 피부과 가야죠. 피부과를 가나요? 이러시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외성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게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남에게 보여주기 힘든 부위라는 이유에서 어차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에 간다. 좀 고퀄리티의 진료를 보고자 대학병원을 찾는 그 의도에 맞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비뇨기과를 찾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성시기에는 그 질도 있고 요도도 있고 직장 대변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항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가 같이 일을 합니다.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비뇨기과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비뇨부인과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 쪽에서 산부인과 쪽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피메일 유로로지스트, 여성 비뇨기과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비뇨기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오. 네, 다행히 아직 그쪽으로는 좋다는 얘기죠. 네. 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성 의사분이 계신 곳을 먼저 찾을 것 같아요. 아우. 네. 저 전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예. 왠지 비뇨기과 쪽이라 왠지 여성 전문 의사분들이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예, 많이 네. 적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네. 전문의는 한 40명 정도. 40명이요? 예. 400명이 아니라? 아, 우리 비뇨기과 의사가 네. 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비뇨기과 의사가 한 2,000명 정도 넘게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4년 동안의 레지던트가 네. 13명입니다. 13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13명이나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의 겨우 40명인데 이 정도나 된다는 거죠. 여성 비뇨기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암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성 비뇨기과, 또 소아비뇨기과, 또 여성 성기능장애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엑스퍼트라고 하죠. 제 제자도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가 하나 있는데 네. 부산에서 여성만 봅니다. 남성은 올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성만 보는데 다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있죠. 너무나 예, 있죠. 뭐 윤 작가님도 그런 사람 찾아가겠다는데 그래 상당히 네. 이 사람이 많아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또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네. 또 저한테 보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일단 이분도 보니까 네.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네. 요실금, 방광, 탈출증, 요도 일단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비뇨기과를 가야 된다. 게 낫다고 이미 알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주 증상이 보통 특히 중년 여성이라면
그 이제 이분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기보다는 뭐 인터넷 뒤이다 보니 뭐 그리 간다 하니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변과 배뇨와 관계되는 모든 증상이 있다고 느낀다면은 당연히 비뇨기과로 오는 게 맞죠. 네.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소변을 자주 보는 비뇨. 그 다음에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참지 못하고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되는 요절박. 그 다음에 그 요절박이 심해지면 화장실에 가는 중에 또 옷 내리기 전에 속옷을 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실금. 네. 그러다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 밤에 좀 심한 분들은 자다가 소변 마려운 걸 인지를 못하고 요에 뭐 누워버리는 야뇨증.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소변이 이제 참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제대로 못 누는 거. 소변이 마려서 화장실에 갔는데 금방 안 나와요. 네. 한참 기다려야 나오는 거. 지연뇨라 그럽니다. 소변을 누긴 누는데 약하게 나오거나 가늘게 나오거나 양뇨, 세뇨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보죠. 힘 주며 배뇨하는 것들. 또 한 가지는 소변이 보다 끊어집니다. 다시 힘 주면 나오고 숨 들이신다고 숨을 들이시면 소변이 끊어지고 그런 걸 가늘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아예 소변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요패라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 외에 뭐 소변 볼 때 배뇨통. 소변이 꽉 차면 아랫배가 아픈 병도 있습니다. 또는 외성기에 막연한 불편감이 있을 때 여성 비뇨의학과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해서 보죠. 중년 여성이 비뇨의학과를 찾아야만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뇨 증상.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50세 이하라도 20 내지 30%가 있고 네. 50세 이상이라면 거의 50% 이상이 있는 질환. 이제 과민성 방광이거든요. 네.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서 화장실에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런 질병인데 좀 심해지면 가는 중에 뭐 옷에 조금 흘리기도 하고 또 옷 내리기 전에 또 뭐 속옷을 적시기도 하는 그런 병이죠. 그런 병들. 그다음 소변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죠. 그 외에 이제 요실금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요실금은 웃거나 뛰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복합성 요실금. 소변이 급하게 마려서 조금 전에 과민성 방광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절박성 요실금. 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재해 있는 혼합성 요실금. 뭐 이런 정도가 간다 생각합니다. 사실 요실금은 다 가면 되는데 다른 요실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막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나 싶고 외성기를 잘 보지는 않으시는데 막 불편하다 막 피도 묻어 나온다 뭐가 이상하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거울만 비춰보면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요도 주위에 이제 보이는 것들인데 요도 주위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 받치고 양손으로 소음순을 불리면 요도가 보입니다. 네. 거기에 평상시를 알아야 이제 그게 이상한 건지를 아시게 될 건데 그렇죠. 거기 보면은 뭔가 불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빨간 게 콩 같은 게 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제 손마디 정도의 크기가 벌긋하면 어때 막 시큼을 정도로 크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도 가루 크기라는 게 혈관으로 된 종양인데 네. 빨갛게 콩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 여기 혈관종이기 때문에 피가 잘 묻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피가 묻어나오고 닦으면 피가 묻어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별병이 아니에요. 암도 아니고 간단하게 제거하면 아주 쉬운 수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만한 크기가 이제 벌겋게 튀어나오는 뭐 시끄럽기도 한데 그거는 요도가 탈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도 그것도 절제를 해내거나 드물게는 여성 호르몬을 써서 가라앉히기도 하는데 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수술하게 되죠. 뭐 그런 것들 그 주위에 농량 많이 아프거든요. 네. 아플 때 보면은 그냥 튀어나와 있어요. 살은 별 변화가 없는데 그 안에 이제 고름 주머니가 들어있어서 있는 것들 그것도 수술해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뭐 그 외에 또 요도 개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수상하다 싶으면 거울을 비춰보는 것도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평소에 좀 체크를 해야 이게 정상인지 맞습니다. 비정상인지 알죠. 느닷없이 아프다고 해봤자 아마 이미 패닉 상태라 아마 네, 바로 병원 오실 것 같긴 한데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연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방광염이 그렇게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면 중년의 나이에서 50대 전으로 뭔가 병원에 가기 전에 그걸 최대한 지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바른 배뇨 습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식사할 때 올바른 식사 습관 가지려 하고 올바른 식재료 먹으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걸 찾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변도 배뇨도 올바른 배뇨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평상시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연히 그렇게 맞아떨어진 분은 나이가 들어도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젊은 사람 40대에도 막 소변이 급해서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 정상 배뇨가 어떤 상태인지는 우선은 아셔야 아 이게 올바른 거구나 잘못된 거는 아시겠죠. 네. 우선 첫 번째 소변 색깔은 일반적으로는 맑고 약간 황색이거나 거의 무색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보는 소변 양은 대개 400cc 전후쯤 됩니다. 방광 크기는 400에서 500ml쯤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변 보는 건 대개 400ml 전후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소변 보는 횟수는 4 내지 6회가 정상입니다. 뭐 한 번쯤 더 많다 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8회가 이상이 되면 빈뇨라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네. 밤에 일어나서 누는 거는 사실은 안 일어나야 정상인데 네. 한 번쯤 일어난다고 해서 굳이 치료를 하고 자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 이상이면은 치료를 받는 게 맞고요. 간격은 4시간 내지 6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 2, 3시간 만에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4, 6시간 정도고요.